안녕하세요. 유진석 명략입니다. 사주팔자에서 태어난 시가 저는 사업하는 사람들은 사업장이고 직장인들은 직장자리고 학생들은 학교자리입니다. 그러니까 태어난 시를 가지고 아이의 진로 문제 그리고 학교 어느 대학교를 들어가냐 어느 고등학교를 들어가느냐 이 학교에 대한 부분도 태어난 시를 가지고 감정에서 설명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직장인들 승진, 어느 시기에 승진하는가, 태어난 시를 잘 그걸 보면 거기서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사업하는 사람들. 사업하는 사람들은 가게를 얻을 때, 사업장을 얻을 때또 사업장을 매도할 때, 가게를 팔게 될 때, 어느 시기에 팔게 되는가, 또 사업이 과연 잘될수 있냐, 창업을 했을 때, 장사를 했을 때, 잘될수 있냐, 그것은 시의 흐름을 좀 자세히 보면 그 사람이 계속 승승장구할 수 있냐, 아니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냐, 볼수 있습니다. 오늘 그한 사례를 가지고 제가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일부에서는 태어난 달이 가장 중요한 거 아니냐? 태어난 달이 사업장 자리가 아니고 직장 자리 아니냐?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이 있는데, 태어난 달은 사주에서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태어난 달은 그 사람의 그릇, 크기, 그릇, 격을 볼수 있고, 아, 이 사람의 그릇이 어느 정도 크기인가? 이 사람이 어떤 쪽으로 갈수 있는 방향의 큰 그림을 가지고 있는가를 태어난 달을 갖고 볼수 있고, 태어난 시는 그 사람이 그런 그릇이 어디에서 근무하면서 또 어떤 일을 하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그럴 때는 태어난 시를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주 하나를 갖고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이분이 정말 왜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는가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미 병호 그 다음에 정묘, 그 다음에 기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자, 여기에서 연월일세에서 여명입니다. 여명입니다. 이분이 일간 정화를 갖고 태어났는데 오행상 화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화 기운 자체가 엄청 몸이 합을 했죠. 화가 있죠. 화기가 더 많고 화의 기운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화기운이 많죠. 그 다음에 토는 화하고 같은 형제지간이죠. 형제지간이 때문에 얘 기토도 정화와 같은 급의 기운을 갖고 있다. 그래서 12운성에서는 정화, 기토를 같은 급으로 봅니다. 어쨌든 화의 기운 자체가 이렇게 강하다 이렇게 보죠. 화가 많으면 어느 한쪽이 많으면 다른 쪽이 또 아작나겠죠. 작살나겠죠. 오늘은 이분에게 제가 이 사주를 갖고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연월일시에서 이 태어난 시가 사업장 자리인데, 사업장 자리고 가게 자리인데, 이분이 굉장히 지금 힘들어하고 가게를 내놓으려고 한다. 그런데 지금 내놓아야 하느냐? 그냥 정말 정량 손 털고 나가야 하느냐? 아니면 그래도 조금 더 버텨야 하느냐? 질문을 하는 것이요. 음식업을 하고 있습니다. 음식업을요. 이게. 그런데 너무 힘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정화를 갖고 태어났다. 태어난 시에 유, 편재를 갖고 있대. 편재 있죠. 편재. 정화는, 일간 정화는 가장 좋아하는 것이 유금이다. 이걸 이야기했죠. 유금. 정화에게 있어서 유금 하나만 있으면 그냥 기본은 먹고 삽니다. 왜? 얘는 재성인데, 이 정화가, 유를, 정화는 녹이려고 하는 성질이 있어요. 평화는 비추려고 하는 성질이 있고, 녹인다는 것은 녹이려고 하는 것이고, 이 유금은 자기가 녹아야 좋습니다. 녹아야만이 자기의 가장 능력 발휘를 해. 그러니까 얘는 정화를 가장 좋아하고
유금은 정화를 좋아하고 정화는 유금이 있을 때 목적물이 있다 이걸 얘기해줘. 자기가 뭔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화에게서 유금 하나가 있으면 유금 한 글자가 있으면 어떻게 해서든 먹고 살려고 최선을 다해서 갑니다. 목적이 있으니까. 그래서 정화는 유금이 있기만은 기본은 먹고 산다 이걸 이야기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유금이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태어난 시에서 가게짜리 직장자에서 얘를 가지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 지금 못 이것을 가게를 처분해야 하냐? 말해야 하냐? 저에게 질문을 한 것입니다. 이게. 그러면 사주를 대운을 보면 알겠죠. 대운에서 쪽내는 게 좋은가? 아니면 어떻게 가는 게 좋은가? 이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성이니까 정미라 하겠죠. 정미. 정미. 무신. 기유. 경술. 신의. 임자. 개축 이렇게 나갔다 이렇게 보겠죠. 대운의 흐름 자체가 이렇게 간다 이렇게 보겠죠. 자, 이렇게 가고 있다. 3대운, 13대운, 23대운, 33대운, 43대운, 53대운, 63대운. 현재 이분에게 있어서는 임자대운에 있다 이걸 얘기해. 57세니까 현재 이분이 57세다. 장사를 잘 해왔는데 4년째 지금 너무나 힘들고 있다. 4년째니까 53세도 임자대운에 대해서 여기 신의 대운에서 참 잘 먹고 잘 살았는데 임자 대운에 들어와서 코로나로 인해서 빠방 나고 주변 상권의 모든 부분이 무너져서 많이 힘들어하고 있다. 그런데 그래도 이분이 여기를 끝까지 가져가는 게 임자 대운에 있다. 임자 대운에서.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가게를 하는 것이 계속 고 하는 게 좋은가 아니면 스톱 하는 게 좋은가 봐야겠죠. 정화를 가지고 태어났는데 임자가 들어오니까 물이 들어오니까 와 좋겠죠. 이렇게 화기가 많은 상태에서 물이 들어오면 만세삼창을 해야 하는데 왜 만세삼창이 아니고 여기서 죽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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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중냐 이야기 하는 거죠. 임자가 들어오고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병오하고 얘는 양인이고 얘도 양인이고 양인끼리 추월하니까 큰 문제가 있다. 고세에서는 양인이 큰 세력을 하고 있을 때 충과 파를 하게 되면 아작난다 이렇게 이야기 나오는데 과연 이때도 아작나냐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냐. 이 병과 임자가 아작나느냐 그렇게 보지는 않는다. 그걸 따로 보는 것이다. 이런 경우는 정화 정화 자기하고 벗어났죠. 이 병오 육친관계에서 형제들 관계에서 이 임자와의 관계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배우자일 수 있겠죠. 이런 부분에서 좀 좋지 않을 수가 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이 자가 아 유가 정화에서 유는 아주 장생이면서 좋은 보약 같은 글자인데 이 보약 같은 글자인데 왜 자가 들어와서 그러느냐. 자유귀 파가 들어오면서 자유파도 되지만 자유귀문관살이 되는데 귀문관살이 들어와서 이걸 가지고 파괴를 해서 이 사주가 힘들어지느냐 그렇게 보지는 않는다. 임자가 들어오면서 자가 들어오면서 자유파가 들어왔지만 자는 유하고 파괴를 한다는데 파작용을 일어난다 그러는데 아니면 자유귀문관살이 일어나서 그런 것이냐 이렇게 보시는데 이 사주는 귀문관살을 자기가 마음껏 누릴 수가 있다. 자기가 활용할 수가 있는 사주이기 때문에 귀문관살이 적용되지 않고 있고 중요한 것은 뭐냐? 재산에 대한, 돈에 대한 문제, 사업장 자리에 대한 이 유금 자체가 돈인데 여기서 자가 두르면서 흔들어 두는다. 파작용이 일어나니까 이 부분이 파괴가 된다 이걸 이야기인데 그것이 올해 정점이다 이 말이죠. 개묘년에서 개묘가 들어오면서 이 묘가 다시
자묘 형사라고 멸중하면서 쌍축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 극한점이 있지, 내년 갑진년으로 가게 된다면, 갑진과 을사년으로 가게 된다면, 갑진이 들어오면서 이 자유 귀문관살이나 아니면 파작용이 일어나냐? 일어나지 않는다. 진이 들어오면서 진유합을 하니까. 이런 경우는 오래만 버텨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오래만 버텨라. 버티면 살아난다. 버텨라. 끝까지 버텨라. 어떻게 해서든지 버텨라. 내년 갑진년이 들어오면은 이 현상이 없어진다 이렇게 얘기하죠. 결국 일어날 수가 있다를 보여주기 때문에 가계를 접지 말고 버텨라 알려줄 수 있는 것입니다. 연월일시에서 이 자리가 지금 자유귀문관살 자유파작용이 일어났는데, 어쨌든 이분이 53세도 너무나 힘들고 잘 벌다가 힘들고 어려워서 직장, 아니 그 사업장 자리를 결국 내놓고 관두야 하느냐 이렇게 해서 질문이 돼. 꼭지점에서 가장 힘든 상황에서 문의를 한 거죠 저에게. 그러나 그 다음 갑진년으로 갔을 때는 괜찮으니까 그래도 해봐라 이걸 얘기해주죠. 을사년이 돌아도 살쪽 합을 하니까 이놈이 와서 귀문관사를 못 된다 이걸 얘기해주고 파작용을 못한다 이걸 얘기해주겠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괜찮으니까 해봐라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러다가 정미년 가서 정미년 27년도에 가서 이 사주가 관둔다 그럴 때는 접을 할 수 있겠지만 지금은 접을 필요가 없다 이걸 이야기해 봐요. 자, 연월일시에서 태어난 시가 이렇게 이 자리 사업장제 사업하는 사람들은 가게하는 사람들은 이 자리를 시가 알려주고 있다. 그래서 이 사례가 여기서 들어오면서 이 재산인데 돈인데 재성인데 얘가 들어와서 파괴를 시키고 있다. 파괴를 시키고 흔들어 놓기 때문에 그런데 왜 결국은 그래도 괜찮느냐. 금과 수는 한 패거리인데 파괴를 시키지만 충분히 견딜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한 패거리니까 금과 수는 결국 같은 한편이니까 파괴는 하고 흔들은 왔지만 다시 갑진년이 들어와서 아물게 만들기가 결국은 원상태로 갈 수 있는 운의 흐름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73세까지 개축까지도 계속 실질적으로 장사를 할 수 있는 그릇을 갖고 있다. 축이 들어오면서 유축합을 하니까 이 세력이 더욱 커졌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그래서 소소하게 계속 사업은 장사는 할 수 있는 그릇을 갖고 있는 사주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사주에서 연월일시에서 태어난 시는 사업장 자리다 이렇게 보죠. 이렇게 이미 머릿속에서 태어난 시가 사업장 자리라는 걸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질문이 들어오면 금방 대입시켜서 관둘 것인가 망할 것인가 포기할 것인가 아니면 치고 나갈 것인가 이 개념이 확실하게 저희는 서 있기 때문에 답변을 적게 내릴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또 이런 부분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태어난 시가 그래서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태어난 시, 승진, 합격 이런 부분 유추해 볼 수 있고 사업에서 접을 것인가 가게를 관둘 것인가 아니면 그래도 좀 더 버티는 게 좋은 건가 어떤 아이템을 선택해서 하는 것이 좋은 건가 이 시에서 많이 찾아보면 됩니다. 시가 거기서 많은 정답을 알려줍니다. 여러분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